왕복 2차로 돌아옵니다. 중앙선이 있고요. 이곳 좌우로 마을이 있네요. 집들이 좀 있고요. 가겠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쭉 가면서 양쪽으로 집들이 있네요. 네, 비닐하우스인가요? 집인가요? 축사군요. 축사. 예, 축사를 지나서 갑니다. 자, 여기서 뭔가요? 로더라 그러나요? 여기 부분, 여기에 날 건데, 푹! 찍혔어요. 아침 7시경에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르니까 햇살이 들어와서 눈도 부신데, 저거, 바로 코앞에서요. 여기서 쭉 가다가, 이때! 방법이 없지요. 미리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른쪽이 풀 때문에요. 풀 때문에 미리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곳은 쭉 가다 보니까, 여기는 양쪽으로 중앙선 그렇게 있고, 여기 진입로가 이렇게 있네요. 이쪽도 요 축사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있고요. 근데 그 다음은 쭉 가면서 미리 잘안 보이고요. 과속바퀴도 설렁 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앙선은 끊겨 있습니다. 이곳에요. 이분이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이렇게요. 이렇게 스키도 로더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삽 부분에 푸 중앙선이 끊겨 있고, 그리고 여기를 갖다 촥 이렇게 완전히 네 그냥 찢어 놓듯이 이렇게 해놨네요. 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측 보험사는 60대 40을 주장합니다. 불박차 보험사는 80대 20을 주장합니다. 불박차 운전은 100대 빵을 주장합니다. 제한속도 60도로 해서 불박차는 한60 정도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74%는 100대 빵 의견이십니다. 80대 20이라는 의견이 26% 있습니다. 저도 마음은 100대 빵이고 싶은데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정선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선은 없네요. 정선 없고 중앙선이 살짝 끊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왜 넘어갔죠? 뭐 넘어갔죠? 지금 금방. 여기서? 예, 설러덩. 과속방지턱 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과속방지턱을 왜 해놨을까요? 여기 이쪽으로 차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런 의미 아닐까요? 자, 이곳에서 간 다음에 또 과속방지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요때 속도를 좀 줄였으면 어땠을까요? 제한속도 60도에서 60 정도로 가고 있었다고 그러시는데요. 60이지만 요 과속방지턱 넘을 때 여기 설렁 요 과속방지턱 설렁 넘었으면은 슬쩍 그랬으면 여기 보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음은 100대 빵이고 싶은데요. 100대 빵은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불박차에게 한20% 근처는 아마 법원에 가면 과속방지턱 넘을 때좀 조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여러분들은 백대빵 의견이 14%였습니다. 하지만 시골길 가다가요. 중앙선이 끊긴 곳 그리고 정선이 있는 곳 그런 데서는 좀그 교차로란 얘기죠. 교차로에서 좀 속도를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과속방지턱 있는 곳에서는 좀 속도를 줄여서 가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